사자처럼 싸우겠습니다. 기호 4번 구봉기입니다. 공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 전국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탄핵 투쟁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한 시절입니다. 거실 조명 이렇게 바꾸고 화장실 타일 저렇게 바꾸겠다는 식의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절박한 정세인식입니다. 무려 국민 62.6%가 탄핵에 찬성합니다. 한데 누구는 그럽니다. 겨우 62.6%라고. 뭐 그렇다고 해봅시다. 왜 겨우 62.6%겠습니까? 25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우리 제1야당, 공영정당,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투쟁에 나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나서면 62.6%는 70%, 80%, 90%가 됩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들이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겠다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 염치 없는 짓은 한번 했으면 좋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 탄핵투쟁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저는 만 2년이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윤석열 탄핵의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민주당만 탄핵 투쟁 전선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함께 역사의 무대 맨 앞으로 나갑시다. 훗날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매국 정권, 독재 정권, 무능 정권,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데 가장 앞장선 정치 그룹은 민주당 청년들이었다고, 그 어느 정당의 청년들보다 용맹했다고, 정의로웠다고, 우리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로 포장되는 비겁함에 포섭되지 맙시다. 핵심을 놓치지 맙시다. 핵심 첫째,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나라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로 윤석열은 결국 탄핵됩니다. 핵심 둘째,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윤석열보다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박근혜 탄핵했습니다. 고로 우리는 윤석열을 능히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이상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선배들이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 국회의원 선배들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합니다. 우리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선배들은 그 어느 시절에 국회의원 선배들보다 유능하고 강합니다. 고로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됩니다. 어차피 이길 싸움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싸웁시다. 다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갑시다. 선배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핀잔 주면 당돌하게 말합시다. 아니, 선배들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로 나가 싸운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리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대답 듣지 말고 거리로 나가 싸웁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선배들이 옆에 와 계실 겁니다. 후배들이 나가 싸우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선배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민주당 전부를 윤석열 탄핵투쟁 광장으로 견인합시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 거실 조명 이렇게 바꾸고 화장실 타일 저렇게 바꾸겠다는 식의 한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함께 거리로 나가 깃발을 듭시다. 길은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표를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끝으로 거리에서 외치던 구호 당사 안에서 외칩니다. 이게 나라야! 윤석열이 당장 탄핵하라! 단 하루도 못 참겠다!
네, 감사합니다.